안녕하세요. 전기 자격증에 필요한 수학만 알려드리는 전투수학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전에 배웠던 내용을 심화해 볼 거예요. 좀 어렵게 해볼 건데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던 개념이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26단원 지수법칙입니다. 저희는 이미 좀 알고 있어요. 2의 3승은 2 곱하기 2 곱하기 2죠. 이 위에 있는 지수, 제곱은 지수라고 표현도 하고 3승이라는 표현도 하고 세제곱이라고도 해요. 이렇게 2의 4승은 4제곱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4승 이런 식으로 표현하니까 강사님들, 선생님들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3승, 세제곱, 아 저거는 저거 말하는 거구나. V5승, V6제곱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하니까 아 저런 것들이 있구나 라고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들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2의 3승, 2 곱하기 2 곱하기 2, 3번 곱해라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x, 문자로 해도 똑같겠죠? x6승은 x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6번이겠죠? 하나, 둘, 셋, 넷, 다, 6. 6번을 곱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만 나오면 쉽겠죠? 하지만은 다르게 많이 나옵니다.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볼게요. 문자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잘 나와 있지만 A가 N개면은 여기다가 N을 써준다. 개수를 여기다 위에다 써주는 거예요. 지수에 개수를 써주는 거예요. 우리는 지수법칙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A 3승 곱하기 A 2승 이거를 정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정리하냐면요. 여기 있는 부분이 A를 3번 곱해라 라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3번 곱했는데 그리고 여기 있는 부분이 곱하기를 우선 하고요. 여기 곱하기 있으니까요. 곱하기를 하고 A를 2번 곱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 좌항과 우항은 같아요. 하지만 여기가 A가 5번 곱해져 있죠.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A 5승 A5승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A3승 곱하기 A2승은 A5승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지수 법칙 첫 번째입니다. A3승 곱하기 A2승은 아 A3 더하기 2 A5승이라고 표현할 수 있구나. 여기 곱하기로 묶여져 있는 거는 이렇게 지수승이 더하기가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 이제부터는 좀 힘들죠. 여기 부분은 A를 A3승 곱하기 A2승이니까 3번 쓰고 2번 쓰고 하는데 A7승 곱하기 A9승 해야 되나요? 제가 해야지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그러지 맙시다. A7승 더하기 9 해서 A16승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걸 알아두세요. 곱하기로 묶여져 있으면 지수는 더한다. 이게 첫 번째 개념입니다. 이런 식으로 쓰니까 좀 어렵게 나와 있는데 A, M승 곱하기 A, N승은 똑같이 하면 돼요. 여기 숫자처럼 A, M 플러스 N으로 바꿀 수 있다. 이게 지수 법칙, 지수의 합입니다. 여기 잘 나와 있죠? 개념 잘 써놨어요. 강의를 할 필요도 없이 잘 써놨어요. 그래서 쭉쭉쭉쭉 기본 개념 그리고 기본 문제 이렇게 풀면서 제가 26단원 지금 하고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급하게 빠르게 넘어가도 돼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해보자면 A 4승 곱하기 A 3승은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A 4승 더하기 3 이렇게 해서 A 7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곱하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주의하세요. 곱하기로 되어 있어야지만 이렇게 지수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지수의 곱, 이제 이렇게 수식으로 써져 있으면은 직관적으로 딱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실제 예로 보여드리는 걸 좋아하는데요. A 2승, 가로치고 3승을 해봅시다. 가로치는 거는 좀 달라요. 보세요. 우리가 옛날에 했을 때를 보세요. A 플러스 B의 2, 이거 기억나세요? 이거는 A 플러스 B, A 플러스 B. 괄호만큼 반복이에요. 괄호만큼. 괄호. 그래서 이거
이제 외워야 되는데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죠. 그 전에 이거는 지금 다루지 말고요. 이것도 외웠어야 돼요. 사실 인수분해 파트. 근데 이 지금 괄호가 괄호를 두 번 해라 라는 뜻이에요. 괄호를 두 번.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것은 a2승 괄호를 세 번 해라 라는 뜻이에요. 괄호를 세 번 해라. 괄호를 세 번 해라. 괄호를 세 번 해라. 그럼 이게 뭐예요? 괄호는 곱하기로 바꿔줄 수 있죠? a제곱 곱하기, a제곱 곱하기, a제곱이에요. 이걸 정리하면요. 지수법칙의 덧셈으로 바뀔 수 있죠? 2 더하기 2 더하기 2. a 6승.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법칙이 나옵니다. 지수의 곱. a 2승 세제곱은 a 2 곱하기 3이다. 괄호로 묶여져 있는 게 지수로 나타나져 있으면은 이것은 곱하기로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아까 전에 배웠던 내용, 지수의 합이랑 좀 달라요. 지수의 합이랑 좀 다르죠? 보세요. a2승 곱하기 a3승은 어떻게 했어요? a2 더하기 3이에요. 이거는 괄호가 아니라 곱하기로 묶여져 있으면 덧셈, 괄호로 묶여져 있으면 곱셈. 이거를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는 사실 고등학교 때 배우는 내용이라서 최근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들, 뭐 20대 초반, 후반 분들은 이 부분을 기억하고 있어서 엄청 자연스러워요. 이게 구구단처럼 엄청 자연스러운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이게 자연스럽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하는 강의니까 이 부분 아신다면은 아, 책 이런 내용 있구나. 그리고 넘어가세요. 강의에 의존하지 마세요. 저는 강의를 하는 사람이지만 강의에 의존하는 거는 사실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공부해보는 습관을 꼭 들이세요. 혼자 기본 문제를 풀어보고 확인해보세요. 메타인지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아는 것과 모르는 거를 분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인터넷 강의만 듣다 보면은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해요. 능동적으로 자기가 풀어보고 자기가 틀린 거를 한번 가리고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아시면은 빨리 다른 단원으로 넘어가세요. 기출문제는 하지 않으셔도 되고 기본문제, 개념, 기본개념, 기본문제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거 두 개는 모양이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다. 잊지 마세요. 두 개만 더 해볼게요. A 3승, 3승 해볼게요. A 5승, 제곱 해볼게요. 이거 4로 해볼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A 3승을 4번 해라 라는 뜻이에요. 이러면은 이게 다 곱하기로 묶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A3승 더하기 3승 더하기 3승 더하기 3승. A12인데 이거는 사실 여거 곱하기 여거 3 곱하기 4 하면은 12가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다. 가운데 개념을 그대로 하지 말고 3 곱하기 4 해서 A12승이라고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것도 괄호로 묶여져 있네요. 답은 A10으로 바꿔줄 수 있겠죠. 이제 금방금방 할 수 있겠죠? V제곱 3승은요. V23은 6. 괄호니까 곱하기로 해줘야 된다. A제곱 100은요. 이거 중간 단계 할 수 없어요. A200으로 해주세요. 이건 계산기 돌리기 어려울 거예요. 문자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수의 곱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제 지수의 차. 아까 전에 이렇게 곱하기는 이렇게 더했어요. 이렇게 곱하기로 묶여져 있는 거. 괄호가 아닙니다. 괄호랑 헷갈리면 안 돼요. 곱하기는 이렇게 A3승 더하기 2, A5승. 곱하기는 지수로 이렇게 더했는데 나누기는요? 어떻게 할까요? 여기는 곱하기는 덧셈, 나누기는 뺄셈이죠. 그래서 A1승, A가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A 곱하기, A 곱하기, A로 쓸 수 있겠죠? A3승은요? 나누기는 뭐뭐 분해라고 바꿔줄 수 있어요. 뭐뭐 분해. 그래서 A제곱은요? 밑으로 가겠죠. 그러면 약분이 돼요. 하나 없애고, 하나 없애고. 그럼 A만 남죠? 그래서 답은 A입니다. 또 해볼게요. A 5승 나누기 A 3으로 해볼게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나누기는 뭐뭐 분해라고 바꿔준다고 했어요. 이렇게 쫙 자르고 A 5승
나누기 뭐뭐 분의 3. 이거는 A가 5개 있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우, 됐다. 하나, 둘, 셋.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없어요. 하나 없어요. 하나 없어요. 그러면은 분자에 A가 두 개예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고 A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나누기는 이런 식으로 A 5승 나누기 A 3승은 5하고 3을 빼줘가지고 A 2승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한번 더 정리를 하면은 5 빼기 3 A 2승 이런 식으로 나눗셈은 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이런 개념이었고요. A 5승 나누기 A 2승은 A 5 빼기 2 해서 A 3승이다. 나눗셈은 지수의 뺄셈으로 바뀐다. 이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A 3승 나누기 A 3승은요? A 3 빼기 3 A 0승이네요. 우리 이제부터 0승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0승은 모든 것을 1로 만듭니다. 1.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A 이 부분을 풀어 써볼게요. A 3승 이건데 나누기 A 3승은 뭐뭐 분해 라고 바뀐다고 했어요. A 곱하기 A 곱하기 A 분모 분자가 같으면 어떻게 되죠? 분모 분자가 같으면은 다 약분되고 1이 된다고 했어요. 분모 분자가 같으면은 A 플러스 B A 플러스 B 이거 1이죠? 뭐가 또 있을까요? A 제곱 B A 제곱 B 분모 분자가 같으면은 1이다. 이 점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A 세제곱 나누기 A 세제곱은 분모 분자가 같은 경우니까 1이 됩니다. A 7승 나누기 A 7승은요? 분모 분자가 A 7승이니까 1이 됩니다. 그래서 나눗셈을 할 때 여기가 같다면은 여기가 같다면은 답은 1입니다. 같다면은 답은 1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고등학교에서 살짝 어려운 내용인데 해볼게요. A 2승 나누기 A 5승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뒷부분이 커요. 그래서 우리는 나누기 뒤에 있는 거를 분모로 보내죠. 이런 식으로 되고요. 약분이 되면은 약분이 되면은 밑에가 분모에 3개 남죠. A 곱하기 A 곱하기 A 1 이거는 A 3승 분의 1이에요. A가 3번 곱해졌으니까 여기서 하나 더 정리합시다. A 3승 분의 1은 A 마이너스 3승으로 바꿔줄 수 있다 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러면 A 5승 분의 1은요? A 마이너스 5승으로 바꿔줄 수 있다. 뭐뭐 분의 1 지수가 있어요? 지수가 분모에 있고 분자는 1이에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승으로 바꿔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여기 5승이었는데 마이너스 5승이 됐어요. 그러면 A n승 분의 1은 A 마이너스 n승으로 바꿔줄 수 있다. 마이너스 n승은 분모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분모로. 그러면 하나 더 해볼게요. A 마이너스 7승은 A 7승 분의 1이에요. A 마이너스 2승은 A 2승 분의 1이에요. 이 점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A 3승 분의 1을 A 마이너스 3승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 2승 나누기 A 5승은 A 2승 나누기 A 5승은 A 마이너스 3승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 A 2승 나누기 A 5승은 그냥 나누기는 지수 빼기다. A 2승 마이너스 5 이러면은 A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곱하기면은 지수 덧셈 나누기면은 지수 빼기 이 점을 잊지 마세요. 제가 잊지 마세요를 많이 하는데 잊지 않아야 될 게 정말 많죠. 수학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부가 어렵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어요. 저희 아버지도 공부를 해도 계속 까먹는다고 늘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고 좀 적용하는 것도 되게 빨라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좀 뒤처지는 건 사실이지만 반복하면은 저는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방법으로 반복하고 전기기사 딴 다음에 노후를 준비하실 수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않고 저랑 같이 가요. 저도 모든 강의를 유튜브에 무료로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 한번 해볼게요. A3승 곱하기 A2승은 곱셈은 덧셈으로 바꿔줄 수 있다. A5승 나누기 A2승은 빼주면 된다. 5 빼기 2. A7승 나누기 A9승. 이거는 뒤에 있는 숫자가 크네. 그래 봤자 그냥 빼주면 된다. A-2승으로 바꿔줄 수 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괄호 A3승 4제곱은 3 곱하기 4. 3, 4, 12. 이런 식으로 할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여기 있는 개념은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거를 계산하면은 A3승분의 1이죠. 이건 또 뭘로 바꿀 수 있을까요? A-3승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것 하나 추가해 주세요. 이렇게 A2승분의 1은 A-2승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 노트에 추가해 주세요. 이제 지수의 분배입니다. 인수분해 때 배웠는데요. A 플러스 B, A 플러스 B 할때 지수 법칙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분배한다고 했습니다. 지수의 분배도 마찬가지예요. A 곱하기 B 2승은 이것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A2승, B의 2승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A3승, B의 제곱 2승이라고 해봅시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바꿔줘서 이런 식으로 영향을 줘가지고 A3승 곱하기 2 곱하기로 또 묶여져 있죠? A하고 B는 B 2 곱하기 2 그래서 정리하면은 2, 3은 6 B의 4승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분배하는 거예요. 지수가 괄호로 묶여져 있고 2승이 딱 이렇게 있으면은 A하고 B에 모두 영향을 줍니다. 이거는 분수도 마찬가지예요. A 3승, B의 2승이 있는데 이게 분수가 지수로 묶여져 있어요. 그러면은 A 3이 6, B 2는 4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좀더 정리를 좀더 자세하게 하면은 2 곱하기 2, A 3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2, 3은 6, 2, 2는 4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5번 정리했었네요. 제가 책에 정리를 했었는데 지수의 분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A0승은 1이다. 무조건 0승은 1입니다. 5의 0승 1, 1024의 0승은 1, 모든 건 0승은 1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승은 분수꼴로 바꿔준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A-7승은 A7승분의 1입니다. 저희가 여기까지 했는데 저희가 배운 내용이 이게 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될게 있어요. 비슷한 모양이어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A 3승 더하기 A2승은 저희가 배웠던 지수법칙이 아니에요. A3 더하기 2 해서 A5승이 아닙니다. 잊지 마세요. 지수의 법칙 덧셈으로 되려면은 A3승 곱하기 A2승으로 되어야 돼가지고 지수법칙 곱셈이 되려면은 A3승 곱하기 A2승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곱하기로 묶여져 있어야 덧셈으로 돼가지고 5가 됩니다. 이렇게 덧셈으로 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심화 문제. 2의 3승 더하기 2의 3승 해봅시다. 이거는 계산할 수가 없어요. 계산할 수가 없지만 2의 3승이 두개 있다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요? 2의 3승이 두개 있잖아요. 그래서 3 더하기 3은 3 곱하기 2잖아요. 3이 두개 있으니까 7 더하기 7은 2 곱하기 7로 쓸수 있잖아요. 7이 두개 있으니까 2의 3승이 두개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2의 1승 곱하기 2의 3승 해서 2의 4승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심화 단계일 거예요, 아마. 심화 단계인데, 아, 2의 3승이 2개 있으면 곱하기 2를 해서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구나. 한번 알아두고 갑시다. A3승 곱하기 A2승은 A5승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 곱셈이니까 a 3승 곱하기 a 2승 하면 2, 3은 6.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건 뭐랑 착각한 거죠? a 3승 괄호치고 2승이겠죠. 2, 3은 6, a 6승이잖아요. 이거랑 이거랑 헷갈리지 마세요. 근데 헷갈릴 수도 있지만 기본 문제를 많이 풀어서 헷갈리지 마세요. 되셨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이거 헷갈리지 마시고 또 저희가 아까 했는데 A 3승 나누기 A 3승은 저희가 1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A 3승 마이너스 3승은 A 0승이니까 1이에요. 이걸 잊지 마세요. A 5승 나누기 A 5승은 1인데 이게 헷갈려가지고 0.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A 0승이라서 1입니다. 자기 자신을 나누면 1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주의하지 않도록 합시다. 헷갈리실 거예요. 처음이니까. 그래서 기본 문제를 여러 번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본 문제 있잖아요. 기본 문제는 저랑 같이 일하는 친구가 있어요. 중앙대학교 서울 캠퍼스 수학과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기본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줄 겁니다. 그래서 기본 문제 정리하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전투수학 카페에 올리겠습니다. 이제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기본 개념하고 기출문제가 사실 난이도 차이가 있죠. 왜냐면은 기본 문제는 수학만 다루는 거고 기출문제는 실제예요. 전기하고 전기가 메인이고 그거를 정리하는데 수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랑 수학이 있으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수학 개념이 들어간 부분만 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아, 이거는 이렇게 해서 풀리는 거구나. 이렇게 수학 개념이 들어가는구나. 라고 알아두세요. 나중에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전기까지 다루면요. 그래서 이 부분 정리해 볼게요. 이거를 정리해 볼게요. 이걸 정리해 볼게요. 여기 다 곱하기로 묶여져 있죠? 괄호 제곱이 있네요. 괄호 제곱. A 3승 제곱 뭐였죠? A 3 곱하기 2였죠? 그리고 A 2승 B의 3승. 괄호로 좀 묶여져 있으면은 영향을 준다고 했어요. 이렇게 영향을 줘서 A 2는 4. B 3이 6. 이런 식으로 해서 제곱으로 다 해줘야 돼요. 제곱으로. 그래서 다 해봅시다. 이거는 이 제곱이 모두 영향을 줍니다. 모두. 네 가지 항에 다 해야 돼요. P, 루트 3, V, 코사인 세타. 동그라미 쳐볼게요. 코사인 세타는 하나의 뭉터기예요. 뭉터리. 뭉텅이에요. 뭉텅이.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P 제곱 해야겠죠? 루트 3의 제곱은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은 3이죠? 그래서 3으로 되고 V 제곱 되고 코사인 세타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세타 제곱으로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쓰냐? 코사인 제곱 세타라고 합니다. 코사인을 두번 했다라는 뜻이에요. 코사인 세타 제곱은 세타가 제곱이라는 뜻이에요. 세타가. 그렇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를 제곱하면은 코사인 제곱 세타라고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할수 있겠죠. 그래서 R하고 3을 넣어주면은 3은 앞에 곱해져 있는 거는 분자에 있는 거죠, 분자. 그래서 이거 약분되고, R은 분자에 곱해주면 되겠네요. 정리하면은, RP제곱, 루트 V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거는 R하고 P제곱하고 자리가 바뀌었네요.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이거는 계산기로 돌릴 수 없습니다. 실제로 하셔야 돼요. 이거는 계산기로 할수 있겠죠. 하지만 저희가 배운 내용 해보겠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10의 2승을 정리해 봅시다. 2분의 1 놔두고요. 2분의 1은 놔두고, 100은 10 곱하기 10이죠. 그래서 10의 2승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10의 2승이에요. 지수 법칙 배웠죠? 우리 이거 더할 수 있어요. 곱하기로 되어 있으면 더할 수 있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10, 2 더하기, 마이너스 3 더한 다음에 2 해주면은. 그래서 2하고 마이너스 3 더하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고 2 더하면은 1. 그래서
10의 1승은 10이니까 2분의 10은 5죠. 그래서 5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계산기 넣어보면 되지만 저희는 지수 법칙을 배웠으니까 한번 해봤습니다. 10의 2승 곱하기 10의 4승은 2 더하기 4, 10의 6승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것도 계산기로 가능하겠네요.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9 곱하기 1 먼저 계산할게요. 9 곱하기 1은 9니까 이제 10의 9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을 하면은 이거는 곱하기로 묶여져 있으니까 더하는 거예요. 9하고 마이너스 6을 더하면은 10의 3승이겠죠. 9하고 마이너스 6을 더하면은 이거는 괄호 앞에 덧셈이니까 그냥 계산해주면은 9 6, 3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9 곱하기 10의 3승으로 바뀔 수 있겠네요. 그래서 9 곱하기 10의 3승 4번 여기서 2가 보여요. 2. 2의 제곱 이거는 사실 여기선 자연상수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몇 페이지냐면요. 43단원에 나옵니다. 43단원 이거는 과도현상이나 여러가지 전기공학에 되게 유용하게 쓰이는 숫자예요. 파이는 원을 표현할 때 많이 쓰는 파이는 3.14 쭈루루루 3.14 159 러러러러 이렇게 나가는데 이거는 2.7 러러러러 이렇게 나가는 수입니다. 이거는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숫자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거는 V나 뭐 I나 X나 Y나 이런 문자가 아니에요. 문자가 아니에요. 전기공학에서 E는 2.7이라는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43단원에서 자세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좀 샜는데 어쨌든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RC외로 공식인데 이렇게 E 1-E 마이너스 RC분의 1T라는 공식이 있는데 인가하는 순간 이거는 T를 0으로 두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T를 0으로 두면 1-2의 0승이 돼버리죠. 마이너스 RC분의 1T인데 T가 0이면은 이거는 전부 0으로 돼버려요. 이게 0이에요. 그래서 2의 0승이 되고 이거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죠? 2의 0승은 어떤 것의 0승은 무조건 1이라고 했어요. 어떤 거의 0승은 1이에요. 2의 0승도 1. 12의 0승도 1. 그래서 1-1은 뭐죠? 0이죠. 0 곱하기 2 곱하기 0은요? 0이 됩니다. 그래서 4번의 답은 0이었죠. 이거 하기 전에 우리는 V제곱, 이거는 V를 두 번 곱하라는 뜻인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V 밑에 첨자. 이거는 V2라는 그냥 하나의 문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VI라는 것도 있고 V 영어 5가 있어요. 이거는 밑에 있는 것은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은 인풋. 들어갈 때 전압, 이거는 아웃풋. 그래서 나올 때 전압, 이거는 그냥 명칭이라고 생각하시고 밑에 있는 첨자는 그냥 다른 거다. 이거는 제곱이 아닙니다.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해 주세요. 밑에 있는 거는. 밑에 첨자. 밑에 첨자는 제곱이 아니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문제에서는 지연시간 TD 왜 이렇게 지연시간으로 했냐 지연시간을 TD라고 표현했어요. 시간을 영어로 time 그리고 지연되다 지연하다 이거를 딜레이 딜레이 됐다라는 표현 하잖아요. 그래서 T하고 D를 여기다 써준 거예요. 문자 하나로 표현하기 위해서 TD로 한 거예요. D는 밑에다 살짝 그래서 여기 지연시간 TD를 구하는 건데요. 저희는 로그는 배우지 않았지만 한번 달아볼게요. 로그도 나중에 배웁니다. 계산해 봅시다. 0.5는 1-2-TD로 계산이 됐대요. TD는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겁니다. T 곱하기 D가 아니에요. TD 이거는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우리는 잘은 모르겠지만 정리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TD를 구하려면은 TD가 있는 이거를 한쪽으로 몰아야 돼요. 그래서 1을 옆으로 옮겨야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E-TD를
좌항으로 넘겨볼게요. 좌항으로 넘기면은 마이너스 없어지죠? 이걸 열로 가고, 마이너스 td.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1은 그대로 오고요. 0.5로 1로 넘겼죠? 그래서 마이너스 0.5가 됩니다. e 마이너스 td는 2분의 1이다. 2분의 1이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배웠던 개념이 나옵니다. 저희가 배웠던 개념. 우리 뭐라고 했어요? 2의 마이너스 5승은 2의 5승분의 1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2의 마이너스 td승은 마이너스 승은 2의 td분의 1로 바꿔줄 수 있겠죠. 마이너스 승은 뭐뭐 분해로 바꿔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바꿔봅시다.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써주면 e-td분의 1 이렇게 돼가지고 정리를 할 수 있죠.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양변에 분모 분자를 어차피 좌변 우변에 똑같은 걸 곱해도 돼요. 정리를 하자면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양변에 별표를 양변에 2를 곱해봅시다. e-td는 곱하기 2 하면 분자에 곱해지죠. 2분의 1에 2를 곱하면 1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ETD를 분자로 올려주기 위해서 양변을 ETD를 곱해줍시다. 양변에 곱하기 ETD를 해봅시다. 곱하기 좌항 곱하기 ETD를 해주면은 곱하기 ETD 곱하기 ETD 해주면은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약분되니까 2만 남고요. 그런 다음에 1 곱하기 ETD는 자기 자신 ETD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겠죠. 저희가 배운 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지만 로그라는 개념을 배우면요.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TD를 구할 수가 있어요. TD를 어떻게 구하냐. 양변에 LN을 취해줍니다. LN을 취해줍니다. 이건 로그에서 배우는 건데요. TD는 LN 2다. 이거는 로그에서 배우겠습니다. 로그. 전투수학이 있습니다. 전투수학은 진짜 모든 수학을 다룬다고 보면 돼요. 전기기사에서. 이거는 나중 내용, 어려운 내용,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 TD는 LN2구나. LN2구나. LN2에서 계산기 돌리면 되겠구나. 그냥 한 번만 들어두고 갑시다. 어려운 내용입니다. 6번, 저희 이거 배웠었는데 이 부분을 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정리를 해봐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루트는 2분의 1이라고 했어요. 루트는 A 루트는 A 2분의 1승이에요. A 0승은 1이죠. 루트라는 거를 2분의 1이라는 루트는 2분의 1 지수승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같죠? 곱하기로 묶여져 있으니까 이거는 a제곱 플러스 x제곱 2분의 1로 바꿔주고 이거는 a제곱 플러스 x제곱 하나만 있으니까 1승이겠죠. 이거 곱하면 어떻게 돼요? 곱하기는 지수승 덧셈이다. a제곱 플러스 x제곱 1 더하기 2분의 1 그래서 a제곱 플러스 x제곱 2분의 3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2분의 3입니다. 다른 건 정리하면 되겠고요. 2분의 3이 된 이유는 여거는 1승, 여거는 2분의 1승이니까 1 더하기 2분의 1 1 더하기 2분의 1승 그래서 2분의 3승이 되는 겁니다. 7번 해볼게요. 7번 여거 해봅시다.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제곱 1은 어떤 수에 1을 곱하면 자기 자신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고 마이너스 승이 있다고 쫄지 마세요. 괄호는 곱셈입니다. 괄호는 곱셈이니까 10 마이너스 2승 곱하기 2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됩니다. 되셨죠? 이렇게 10의 마이너스 6승 이거를 3승해라 하면은 10 마이너스 18승으로 바꿔줄 수 있겠죠. 마이너스 6 곱하기 3이니까요. 괄호로 묶여져 있다면은 곱하기로 해줘라. 여기 여러 가지 숫자가 있는데 저희가 아는 것만 간단한 것만 해볼게요. 분자에는 10의 마이너스 8승이 있고요. 분모에는 10의 마이너스 12승이 있어요.
이거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정리를 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10에 마이너스 8승 나누기. 나누기로 되어 있죠? 10에 마이너스 12승입니다. 그러면은 나누기는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A 5승 분의 1은 A 마이너스 5승인 거 이제 알아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1 나누기 A 5승이었잖아요. 그래서 A 마이너스 5승이 된 건데 나누기 모모 승은 1 나누기 모모 승은 마이너스 승으로 바뀐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누기 마이너스 12승은 뭘로 바뀌냐? 곱하기 10에 12승으로 바뀝니다. 왜냐? 나누기 플러스 승, 그러니까 마이너스 승으로 바뀌었죠? 이거를 1 곱하기 A 5승으로 바꿔줄 수 있는 겁니다. 아, 이건 지우고 이것도 맞고요. A 마이너스 5승 분의 1은 1 나누기 A 마이너스 5승이잖아요. 이거는 뭘로 바뀌냐? A 5승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 모모 분에는 마이너스를 붙여줘서 A 5승으로 된다고 했는데 1 곱하기 A 5승으로 바뀐 거예요. 나누기 마이너스 승은 곱하기 플러스 승으로 바뀌어요. 나누기 마이너스 승은 곱하기 플러스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은 덧셈으로 하면 되겠죠? 10에 4승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0에 4승이 되겠죠. 앞에 있는 것들은 계산기 돌려가지고 6 곱하기 2 루트 20분의 1, 21 8.855 하면은 6.2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해봅시다. 10의 4승 분의 10의 마이너스 2승. 이거는 10의 4승 곱하기 10의 2승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그래서 10의 6승으로 되는데요. 여기 모모 분의 마이너스는 그냥 곱하기 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또 10의 마이너스 6승 분의 10의 마이너스 7승을 해볼게요. 이거는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10의 7승이라고 보면 돼요. 마이너스 승이 이렇게 나눗셈을 하는 건데 분모 있는 상태에서 나눗셈을 해버리니까 그냥 곱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6 더하기 7은 10의 1이 되겠죠. 다른 거는 계산하지 말고 이것만 봅시다. 1분의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가 되느냐? 10의 6승이 된다. 모모 분에는 마이너스 승을 붙여주는데 지금 10의 마이너스 6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마이너스 붙이고 분자로 올려버려요. 그래서 10의 6승. 10의 마이너스 7승은요? 10의 7승. 1분의 10의 3승은요? 이거는 분 지수의 지수가 양수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으로 바꿔줍니다. 여기 플러스가 있다고 생각하고 마이너스로 바꿔주고 마이너스 있다고 생각하고 플러스로 바꿔주고 마이너스 승이 있다고 생각해서 플러스로 바꿔주는 겁니다. 10번 여기 해볼게요. J 곱하기 파이 2분의 D 제곱이네요. 이거는 분배 법칙 써가지고 E하고 D 모두에게 영향을 줘야겠죠? 제곱이 J 파이 2는 4 D 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에 곱해져 있는 거는 뭐 위로 올릴 수 있으니까 J하고 파이는 그냥 곱해져 있으니까 분수꼴이 아니니까 분자로 올려버릴 수 있죠. 이거 또 나왔네요. 전기 자기역에서 많이 나온다고 했죠? A 제곱 X 제곱 곱하기 루트 A 제곱 플러스 X 제곱은 이거는 1승이에요. 루트는 뭘로 바꿔줄 수 있죠? 루트는 A 제곱 플러스 X 제곱 2분의 1로 바꿔줄 수 있어요. 이거는 곱하기로 묶여져 있으니까 덧셈하면 되겠죠. A 제곱 플러스 X 제곱 2분의 3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요. 오케이. 그리고 저희는 아직 리미트, 무한대를 배우지 않았는데 간단하게 다루면은 5분의 1하고 100분의 1 뭐가 작아요? 5분의 1이 크다는 건 알고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 1이 있으면은 뭐 하나, 뭐 3, 5개로 나눴어요. 5개 중에 하나니까 커요. 이건 100은 100개로 나눈 다음에 뭐 100개로 나눈 다음에 이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5분의 1이 크다는 건 아실 거예요. 그럼 만약에 1억 분의 1은요? 엄청 0과 가까운 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아예 무한대로 돌려버리면은 0하고 가깝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리미트 개념은 나중 단원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무한대분의 1,
분모가 엄청 커지면 엄청 작은 숫자가 돼요. 그래서 무한대분의 1은 0이다 라고 아신 다음에 이 문제를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20-22-200t다 이런 수가 있어요. 공식을 쓰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전류 i라는 함수가요. 함수가 여기 괄호에 t가 있으면 t가 변한다는 거예요. t가. 그래서 여기서 정상값은 t를 무한대로 보내라는 뜻이에요. 무한대를 보내라. 이렇게 이거는 회로이론인데요. 어떤 과도현상이 있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무한대로 보내면은 나중에는 이렇게 잠잠해질 때가 있어요. 이거를 정상상태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시간을 함수가 있는데 시간 함수가 t쪽으로 쭉 가면은 이건 무한대예요. 그래서 이거 이해가 안 되시면 넘어가시고요. t는 무한대로 보내라는 뜻이에요. t는 무한대로 보내라.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승이죠? 저희가 배운 내용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마이너스 20 그리고 E-200T는 뭘로 바꿔줄 수 있을까요? E200T분의 1 이걸로 바꿔줄 수 있을까요? 여기 마이너스 승은 분의 1로 바꿔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E200T분의 1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정리한 거예요. 이렇게. 다른 건 다 똑같죠? 그래서 이걸 T를 무한대로 보내면은 분모가 엄청 커져버려요. 다시 정리를 해서 무한대분의 1은 0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E가 2.7이라는 숫자라고 했죠? 2.7을 무한대 승한 다음에 지수를 무한대로 보내버리면은 이것도 0이에요. 왜냐면은 이것도 엄청나게 큰 수가 돼요. 2 곱하기 2 곱하기 10번 곱하면은 2를 엄청나게 많이 곱하면 이것도 엄청 빠르게 올라가거든요. 이것도 어떤 숫자? 양수. 양수 무한대분의 1은 0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가 와도 무한대분의 1은 양수 지수승 무한대분의 1은 0인데 그래서 이거는 2.7이잖아요. t를 무한대로 보내면은 무한대 곱하기 200은 무한대예요. 어차피 무한대 곱하기 200은 무한대. 그래서 이 무한대분의 1은 0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종종 나옵니다.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고요. E-200T는 이거는 마이너스 승이니까 E200T분의 1로 바꿔줄 수 있구나 정도만 생각합시다. 13번 마지막 문제네요. 그러면 우리 10이랑 비슷한 꼴만 해봅시다. 오 많은데 10에 마이너스 7승 곱하기 1000 곱하기 1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승 곱하기 100 곱하기 100, 10의 2승. 이걸 정리할 겁니다. 1000, 100 이거를 다 꼴로 바꿔줍시다. 1000은 10의 3승이에요. 100은 10의 2승입니다. 그래서 다 바꿔주면은 이렇게 되겠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 곱셈으로 다 묶여져 있죠? 그러니까 다 더해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마이너스 승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더해줄 수 있잖아요. 3, 이건 1이죠? 1 더하기 마이너스 4승 괄호로 묶어주고 더하기 2 더하기 2 계산해주면은 10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 더하기 2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승이 되겠네요.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3승 10의 2승이 되죠. 이건 어떻게 계산하죠? 뭐뭐 분해니까 10에 마이너스 3승 나누기니까 빼기 2죠. 그래서 10에 마이너스 5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파랑색으로 된 부분만 계산을 하면은 10에 마이너스 5승이 됩니다. 저희가 배웠던 개념 차근차근 하시면 따라오실 수 있을 거예요. 기출문제 풀기 전에 저는 기본 문제 확실하게 내가 풀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하시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기출문제를 하기 위해서 준비 단계가 기본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출문제 들어오기 전에 기본문제 꼭 풀고 와주세요. 저희는 강의를 듣는 걸로 공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이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여기까지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맨이었습니다.